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까지 있었던 작업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 주에 어떤 작업을 진행할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또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바탕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의 코딩 실습 주제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많아요. 대략 한 150개 정도 지금 현재 정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요게 마무리되면 한 200개 정도까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들 하나하나가 이 사이트 하나하나가 수풀로 역할하게 됩니다. 계속 내려오네요.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앞에 있는 위에 있는 요것들 지금 보이는 화면 하나하나가 작은 조그만 한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교육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리고 교육도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뭐 정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들과 일이 좀 걸립니다. 물론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고 도시를 하나 새로 건설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사이트는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느냐니까 메인 화면에 코딩 실습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홈에 우리 커리큘럼이 있고 그죠? 오픈에시 플랫폼, 오픈에시 캠퍼스의 이 초등과정부터 유치원과정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이러한 학습 교과과정들이 정리되어 있죠. 정리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요 대학과정의 코딩 실습이 지금 보면은 코딩 실습이라고 해서 지금 안 보이네. 제가 좀 당겨 보겠습니다. 조금 더 당겨 볼까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홈 화면 있고 밑에 코딩 실습 있잖아요. 요 코딩 실습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대학 3, 4년 차의 코딩 실습 프로젝트이고 그 주제 하나하나 여기 있는 링크되어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조그마한 웹사이트로 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개수가 대략 한 150개 다 하면은 이제 완성되면 200개 정도 될 거예요. 요 200개 정도가 제가 독립적으로 그리고 서로 연동되어 가면서 서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요 사이트들이에요. 여기 있는 하나, 여기 있는 조그마한 사각형 하나가 왼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셀 하나에 매칭됩니다. 보면은 딱딱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들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작은 사이트이고 지금 현재 거는 편집자 모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이 편집자 모드가 아니라 시청자 모드가 되겠죠. 메인 화면에 지금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Q&A 페이지에 보면 Q&A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Q&A 페이지에는 요 사이트 이 수풀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길지도 않아요. 조금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략 150개 사이트 각각의 Q&A이죠. 물을 문자 좀 들어있잖아요.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Q&A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기 있는 사이트들 하나하나의 Q&A를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교육도시의 전체의 모습 그게 조합이 된다 그러나 조합이 될 겁니다. 그걸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연결되면은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화이트 페이퍼 그죠? 교육도시의 화이트 페이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화이트 페이퍼를 하나의 그냥 딱 하나의 책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사이트로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나머지들 보면 또 이렇게 메뉴들이 다 거의 같습니다. 홈 화면 있고 Q&A 있고 How it works가 있고 그리고 How it works도 간단하게 볼까요? 안에 지금 내용은 안 들어있습니다만은 요 리자예요. 리자. 그러니까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리즘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각각의 수풀이 동작한 알고리즘 그리고 이제 화이트 페이퍼는 이것도 이제 각 수풀마다의 화이트 페이퍼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쇼미드 코드에서 코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팀은 여기 이제 참여할 개발자들이 되는 거죠. 개발자는 한자로 협자를 적었고 쇼미드 코드는 전부 다 이게 짤직자예요. 짤직. 직물, 그죠? 직려할 때 그 직자가 이 직자입니다. 실을 짠다 이 말이에요. 보면 실사자가 있고 가운데 소리음자 있고 맨 오른쪽에 나자 있잖아요. 실과 소리와 나 이게 합쳐져서
직물 짠다는 의미가 구성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재밌죠. 그럼 화이트 페이퍼는 뭐 말씀문자의 논할론자라고 해야 돼. 이게 논할론자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뭐라 그러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How it works는 이치죠. 그죠? 이치, 물이 흘러가는 이치. 이것도 보면 임금왕자가 왼쪽에 있고 밭이 있고 밭 밑에 땅이 있고, 그죠? 그럼 왕과 밭이잖아요. 왕과 밭이 어떤 이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합리적이다 할 때 이자를 이렇게 쓰게 돼요. 그리고 Q&A는 물을 문자입니다. 물을 문자는 문이죠. 대문 속 대문에 이 사람 입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길을 갔다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 길에서 사람들을 마주치기가 힘들었어요. 다 산재해 있었고 도시라고 하는 것이 구성된 것은 최근의 일이죠. 최근 몇백 년 사이에 도시라는 게 만들어졌고 도시 전에는 다 전국이 다 촌락이고 사람들은 다 집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길을 묻거나 할 때는 집을 문을 두드려서 실례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지하철 3호선을 타러 가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을 열고 사람이 물어보고 있는 모습, 그걸 형성한 것이 물을 문자인 겁니다. 질문에 답하다, 뭐 문답지 뭐 이럴 때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농경사회 우리 유래에서 유래됐다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메인 사이트에는 항상 이렇게 하나의 글자를 표시했습니다. 이 글자가 패션이에요. 패션인데 이건 뭐냐니까 이 장 위에는 밑에는 옷의이고 위에는 장,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장사라고 해야 되나요? 건장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입는 옷, 아이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어른이 입는 옷이 패션 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들이 옷을 안 입었어요. 옷을 안 입고 포대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포대기라는 것을 둘둘둘둘 말아서 키웠죠. 지금은 아이들도 이제 옷을 입히죠. 유아용품을 통해서 옷을 입히는데 그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옷을 입힌 것도 최근 한 100년 사이에 만들어진 문화이고 그전에는 옷이란 게 없었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한자 글자 하나하나에 보면은 참 상당히 재미있는 유래들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 패션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도시에서 지향하는 어떤 패션의 가치관, 뭐 그리고 또 산업으로서의 패션 이런 것들을 정리를 쭉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도시를 구성하는 많은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도시가 생산하는 상품도 있고, 그렇죠? 여기는 인프라와 도시가 생산하는 상품들, 교육도시라고는 하지만은 교육도시가 교육만 할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것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제주도 지역에서 건설될 도시니까 제주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산업들, 서핑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이트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메인 화면에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기 또 조그만한 영상, 그래서 설명 영상도 첨부하고 설명하는 내용도 이렇게 첨부를 한 다음에 Q&A와 How it works와 화이트페이퍼 등등의 페이지를 다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 완성해 나가는 것이 다 완성되면 이제 교육도시 건설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시도 아마 건설이 완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고 또 다 이번 주에 또 뭘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나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에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고 오늘은 2018년 10월 29일입니다. 아, 시간 정말 잘 가죠? 예,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간도 정말 열심히 잘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지금 진행했던 것은 뭐냐니까 각각의 사이트 약 200여 수풀이에요. 수풀들의 사이트 정리 작업인데 지난주에 했던 거는 Q&A, 그죠? Q&A 페이지 정리하고 앞으로도 Q&A를 계속해서 페이지를 보강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보면은 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저기 여기 편집 권한이 여기 나눠져 있어요. 보면은 누가 편집할 수 있는지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편집 권한들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팀 주피터 멤버들이죠. 팀 주피터 멤버들이 들어와서 Q&A에다가 Q를 추가를 하시면은 그리고 또 제가 A도 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계속해서 Q&A 페이지를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요 Q&A에 Q를 추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앞에 있는 홈 화면을 좀 더 정리를 잘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Q&A를 추가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정리하는 것도 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강의 녹화할 게 밀려 있어서 더 이상 지금 당장 못하겠고 이걸 조금 한 보름이나 20일 뒤에 다시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Q&A 정리하고 또 나중에 메인 페이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체 200개 스플들의 사이트가 다 정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교육도시를 통해서 이게 무엇을 하려는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는 과정도 우리 팀 주피트의 박 사장님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시가 아니라 처음에는 교육단지를 하게 됐어요. 교육단지. 요거는 아마도 제주 영어 교육도시 안에 그렇죠? 제주 영어 교육도시 안에 작은 규모의 교육단지 그러니까 AI 교육단지가 되겠죠. 이거는 뭐냐니까 어떤 기숙형 코딩 학교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음에 교육도시로 넘어가게 되고 다음에 이제 표준도시로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기숙형 코딩학교가 이게 뭐냐 하는 건데 이것들도 또 한번 정리를 좀 할까요? 기숙형 코딩학교는 크게 한 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숙식하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뭐 스쿨이 될 거예요. 지금 영어 교육 도시 자체는 기숙형 초중고등학교예요. 이거는 기숙형 초중고등학교. 이거 기숙형 코딩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분야냐니까 처음에는 이제 프로그래밍의 전문가인데 사람들을 좀 수배를 해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다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 오픈소스 국적이 미국이란 뜻이 아니라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수바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이제 학교를 기숙형 코딩 학교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전문 분야하고 그다음에 AI 전문 있고 그리고 기타 뭐 전문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서 프로그래밍과 AI와 그리고 기타 종목입니다. 기타 종목이라 그러면은 뭐 리눅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눅스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네트워킹도 있고 등등의 전문가들인데 다들 이제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뭐 이분들은 영어로 수업을 하고 또 저는 한국어로 수업을 하고 또 저 말고도 다른 우리 팀 주피트 멤버들이 같이 진행할 겁니다. 팀 주피트의 멤버라고 하면은 뭐 저부터 해서 여러 명이 있죠. 같이 저 이분들은 한국어로 수 강의를 할 거고 이 부분에는 이분들은 주로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될 거예요. 뭐 영어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 인들 그러니까 한국인들 잘못했네. 우리 한국 팀 주피터 멤버들이 제공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수비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어떻게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이분들과 저희들이 같이 기숙형 코딩 학교를 구성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 양반들이 뭘 할 거냐는 거죠.
뭘 하느냐, 뭘 가르치느냐 하는 거면은 이걸 가르치는 건 당연하죠. 이걸 당연히 가르치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 자체는 여기 있는 이 과목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과목들을 지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초급부터 해서 중급, 고급까지 대학 과정, 대학원 과정까지 다 같이 지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분들이 강의 지도, 강의와 학습 지도, 코딩 학습 지도이죠, 그죠? 코딩 강의와 학습 지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하기 조금 전에 봤던 사이트 있잖아요. 200여 종의 수풀 사이트, 그죠? 여기에 코딩 같이 한번 코딩을 진행하죠. 어떤 코딩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니까 수풀 사이트를 보시면은 좀 전에 하나 예를 봤다시피 홈이 있고 Q&A가 있고 How it works, 화이트페이퍼, Show me the code, 코드가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주로 같이 진행하게 될 겁니다. 직자 코드를 짠다고 하잖아요. 배를 짜듯이 코드를 짜는 거예요. 이 작업을 이분들과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홈 화면과 Q&A와 How it works와 화이트페이퍼는 제가 또 작성할 거고, 그러면 배우는 사람들, 학습자들은 뭘 하느냐 하니까 이 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팀. 그렇죠? 그럼 종류가 몇 개가 있죠? 200여 종의 수풀이 있잖아요. 200여 종의 수풀들 중에 하나 이상의 학습자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학습자는 하나 이상의 수풀에 참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앞으로 2, 3년간 진행을 하기자 하는 거예요. 향후. 그래서 2021년 4월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았죠? 1년 반 정도까지 이 작업을 쭉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얼추 이 200개 사이트들 각각의 샘플 코드와 이런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커리큘럼, 지금 여기 있는 커리큘럼들을 다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까지 다 완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진작에 유치원을 완성해 두었으면 지금의 어떤 사립 유치원 문제 사태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우리가 한 발 넣는 바람에 사립 유치원 이런 파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딱 구성하게 되면 지금 같은 어떤 그런 국가의 지원금이 조금 부적절하게 사용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다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은 200여 수풀의 코드 기반, 코드와 화이트 페이퍼, 그죠? 화이트 페이퍼까지 완성될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전에 21년 이전에 교육도시 부지를 선정하고 착공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숙형 코딩학교를 먼저 시작한다는 거지, 이게 완료되어야지 기숙형 코딩학교가 뭐 뭔가가 완성 다 되고 난 다음에 교육도시 부지를 뭐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차적으로 보면 이걸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교육도시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습니다. 또 상당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뭘 정리하냐니까 코딩 이제 교육 단지입니다. 교육 단지를 먼저 하고 단지를 시작하고 약간 인터벌을 둔 다음에 교육 도시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완료되면은 이제 표준 도시 시작이 됩니다. 각각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 단지의 목표는 뭐냐니까, 교육 단지의 목표는 교육 도시를 시작할 준비랑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교육 도시의 목표는 뭐냐는 거죠. 교육 도시의 목표는 표준 도시를 시작할 준비. 시작할 준비. 표준 도시는 뭐예요? 표준 도시는 이거 그냥 이거는 완성형입니다. 이게 목표죠. 표준 도시는 팀 주피터의 궁극적 목표. 궁극적 목표. 표준 도시는 뭐냐 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는 건데, 무엇을 두고 표준 도시라고 하느냐면은
교육 도시 자체가 도시를 운영하는 과정 이 꼴 뭐냐니까 200년 수풀을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수풀을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교육 단지를 하는 목표는 200여 수풀을 초안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00여 수풀의 초안을 완성하는 거예요. 초안을 완성하는 것과 실제 완성하는 것은 좀 다르죠. 초안을 완성하는 것은 교육 단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풀 그 자체를 완성하는 것은 교육 도시의 목표입니다. 수풀이 완성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는 거죠. 수풀이 완성된다는 것은 어느 한 사회나 국가의 모든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를 AI, 로보틱스, 오픈에시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스 웹도 있죠. 스페이스 웹, 그리고 소셜 펑션, 그리고 이노베이션, 혁신이죠. 이런 순서를 예를 이렇게 하나 할까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군요. 여기 그다음에 로보틱스는 AI 속에 포함시키는 걸로 하죠. 포함시키고 그리고 이노베이션 순서가 여기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럼 첫 번째 글자 OASIS 줄여서 이게 오아시스라고 되는 거죠. 오아시스. 어느 한 사회나 국가의 모든 인프라를 오아시스로 재구성하는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다고 해야 되나요? 리모델링 한다. 한 상태가 되는 거죠. 상태. 기존이죠. 기존 사회나 국가의 인프라, 뭐 재반 인프라, 모든 인프라라 그러면은 모든 게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 뭐 교육, 의료, 통신, 시장, 뭐 식당 같은 상가 이런 모든 재반 인프라를 다 오아시스로 재구성을 한 상태, 그죠? 거기에 이제 교육 도시를 운영하는 과정이에요. 교육 도시를 한 5년 내지 10년 동안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완성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육 도시를 5 내지 10년간 운영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모든 수풀이 완성, 200여 수풀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도시를 시작하는 것은 200여 수풀이 의 초안이 완성된 상태에서 교육 도시를 시작을 할 겁니다. 초안을 완성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니까 교육 단지에서 우리 갈 거예요. 교육 단지에서 팀 주피터와 해외에서 조달한 오픈 소스 개발자들이죠. 이제 그 사람들은 온라인 상으로 우리가 아마 미팅을 할 가능성이 크고 오프라인 상에서 대면 수업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굳이 얼굴 뭐 사람 몸이 제주도로 와야 될 건 아니에요. 물론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으로 대면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분들하고 같이 교육 단지를 통해서 수풀의 초안을 완성을 하고. 초안을 완성하기 전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이 작업들입니다. 여기서 Q&A와 메인 사이트, 메인 화면 정도는 다 정리를 해놓으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벌써 한 150개 넘었으니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거의 다 했습니다. Q&A는 거의 다 했고 이제 메인이 남았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고 제가 그걸 해두고 나면은 이제 이어서 거기 있는 이제 How it works라든가 화이트 페이퍼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홈과 Q&A 이 두 개는 제가 정리를 할 거고 나머지 이 부분 있죠. 나머지 네 개 중에서 세 개 있죠. 이 세 개가 코딩 교육 단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이 진행할 거고 이 팀은 코딩 교육 단지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큰 프로젝트도 아니고 뭐 그런 중간 정도의 규모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도시를 5 내지 10년간 운영했을 때 그러면은 200년 수풀을 완성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니까 여기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코딩 교육 단지를 하면서 이걸 작성할 거란 말이에요. How it works와 화이트 페이퍼와 show me the code까지 완성을 할 거란 말이죠. 표시는 패션, 뭐 교통이면 교통 다 완성하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기대하는 데만큼 효용과 성능을 발휘할 것인지 그거는 직접 적용해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그죠? 직접 적용해봐야지 와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홈 메인 화면에서 기대하고 있고 Q&A에서 작성되어 있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한다 안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 실제 적용하는 것 그것이 교육도시를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교육도시를 5년간 5년에서 10년간 운영하면서 뭘 하느냐니까 여기 있는 우리 요 코딩 단지에서 작성하는 요 세 항목들을 점점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현장의 피드백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5년은 걸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짧은 거는 2, 3년이면 될 거고 인공지능 의사나 인공지능 변호사 이런 것들은 한 10년은 해야지 제대로 실제 의사나 뭐 판사나 변호사를 대신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 예상이고 그보다 짧을 수도 있고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그보다 덜 걸리진 않을 거예요. 맥시멈에서 10년입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가 뭐냐는 거죠. 다 완성이 되었다. 5년, 10년 뒤에. 그게 표준 도시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 거. 그럼 이 표준 도시는 뭐예요? 요거는 교육 도시와 같은 것을 전 세계 어디서든 건설할 수 있는 설계도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목표입니다. 표준 도시. 전 세계에 무한 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복제하듯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하거나 하드웨어를 설계도에 따라 제작하듯이 도시를 제작하는 거죠. 제작. 도시를 제작한단 말은 그렇고 건설한다 되겠죠. 이게 표준 도시. 전 세계 국가 1193개 국가가 있잖아요. UN에 가입돼 있는 게 UN에 가입돼 있는 193개 국가 중에서 국토가 현저히 적은 2, 30개를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에 그리고 각 지역에 우리가 교육 도시에서 완성한 것들을 구성해 나가자 하는 것이 표준 도시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꿈은 뭐 커든 작든 간에 그건 꿈은 꿈일 뿐이고 현실이 더 중요하죠. 현실에서 우리는 이제 코딩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제주도의 유관 기관들 및 유관 인사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있고 제주도의 특징이긴 한데 제주도는 공유지가 많아요. 제주도의 공유지를 활용합니다. 이미 영어 교육 도시만 하더라도 땅이 벌써 한 100만 평은 아직 남아 있어요. 영어 교육 도시 아직 미활용 중인 부지. 예, 가용 면적은 한 40만평, 30-40만평 정도 될 겁니다. 30에서 40만평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하면 되죠. 중 일부를 조달하거나 혹은 바로 또 교육도시 바로 옆에 또 마을 공유지가 있어요. 도청 공유지도 있고 또는 인근 공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영어 교육도시 속에 코딩 교육 단지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 도시 안에 코딩 단지, 코딩 교육 단지가 되겠죠. 교육 단지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게 예치 않으면 인근 단지, 인근 혹은 인근으로 진행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 오픈에스 캠퍼스가 있잖아요. 에스 캠퍼스 있죠? 오픈에시 캠퍼스 요것만 말이에요. 이거 요 주제를 가리킬 우리 지금 현재 평화님이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걸 완성하고 온라인 학습자를 모집해야 됩니다. 온라인 학습자 모집해야 되는데 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가능하죠. 초중고 플러스 대학이죠. 대학이요. 요거는 뭐 어떻게 이게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정수가 되어야 돼요. 요 일정수가 최소 1만 명은 모집이 되어야 됩니다. 요게 모집이 되어야지
요게 되어야지 여기 위에 있는 요게 돼요. 이게 당면 과제입니다. 이걸 하려면은 뭘 해야 되니까 강의를 새로 강의의 품질을 다듬고 기존 강의들을 완성형 강좌로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작업을 또 제가 해야 되는데 지난주하고 그 전에 하고는 계속 이 사이트 작업에 매달리는 바람에 전혀 강의를 녹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요 작업에 뛰어야 됩니다. 완성형 강좌로 제작하는 작업이에요. 요것을 11월 달에 몰두할 겁니다. 11월에 몰두하고 그러면서 짬짬이 육지에서 어떤 순회 세미나도 나를 통해 소개하고 안내하는 거죠. 그렇게 요 과정합니다. 요게 11월 달에 주된 역할입니다. 요 11월 달에 요걸 잘해서 이 4번 항목이 완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요것들을 완성이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만 진행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프로젝트이고 상당히 또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인데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데까지는 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하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완성해 놓고 그런 다음에 또 이어서 누구든지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